개구리 발 같아요. 베이크로 테이프요? 네. 무려 9개나 붙어 있어요. 자, 그래서 아래쪽에 내려오는 것처럼 전용 패드는 물론이고요. 네, 여기에 일반 걸레도 사용을 하실 수가 아, 있어요. 딱딱 붙는구나. 우리 원래 이렇게 사용하던 걸레도 붙이시고 거기에다 오늘 가장 많이 드려요. 최다로 드리는 정전기 청소포도 딱 붙여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역대 방송 최다로 정전기 청소포 240장 드릴게요. 맞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일단 저희가 드리는 이 패드 자체가 대나무 유래 원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깨끗하게 청소가 잘 되는데 붙여만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대나무 유래 원사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게 갈고리 모양처럼 생겼기 때문에 머리카락이든지 먼지는 기가 막히게 잡아주고요. 특히 기름때는 아주 정말 잘 잡아줍니다. 맞아요, 제가 보여주세요. 맞아요. 누가 이렇게 난장반을 해놨습니까? 케첩 겨자에다가 고추 시기름까지. 자, 여기에서 그냥 한 번만 쭉 밀어만 주시면은 깔끔하게 닦이죠. 보송보송 여기는 깨끗해졌어요. 자, 기존에 여기 주방에는 기름이 이렇게 아직도 남아 있는데 한 번만 지나갔던 자리는 보송보송하게 깨끗하게 청소가 된 거죠. 대나무 유래 원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름때를 이렇게 잘 잡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건 잠깐만요. 채널 돌리지 마시고요. 자, 요 헤드 자체가 아주 특별합니다. 네. 청소하시다가 여러분들 거실에 소파 다리, 피아노 다리, 화분 만나죠. 그러면 보세요. 이런 밀대 보셨어요? 어머 돌아가 싹 훑어닦으면서 이 틈새 사이사이에 있는 먼지까지도 다 잡아냅니다. 사각지대가 없어요. 그렇죠. 놓치는 곳이 없어요. 그리고 옆부분에 이렇게 이렇게 X 형태로 생긴 이유가 있어요. 네. 가구를 보호해줍니다. 아우, 나 비싼 가구 샀는데 딱딱딱 소리가 안 나죠. 네. 이렇게 싹싹 들어가기 때문에 청소하실 때 너무 가볍고 편하게 머리카락 잡으시고 먼지 잡으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얘가 얼마나 가볍냐면요. 진짜 우리 커피 한 잔 무게도 안 돼요. 진짜 가볍죠? 298g. 그거밖에 안 돼요. 자, 여러분 더욱 놀라운 거 잠깐만요. 오늘 정전기 청소포 240장 최대로 드는 역대 최대예요. 이렇게 많이 드린 적 없어요. 네. 요것도 여러분들 벨크로 테이프에 딱 붙여내신 다음에 그다음에 요게요. 240도로 헤드가 꺾이거든요. 네. 작은 틈새로 이게 쏙 틈새, 들어가요. 틈새. 잘 보세요. 지금 이렇게 좁은 틈새에 쏙 들어왔어요. 어머, 그 밑에 있던 구름 먼지면 동전이면 장난감이면 다 나오네요. 어머. 그리고 이 머리카락까지. 틈새. 이야. 여러분들 장롱 틈새, 네. 냉장고, 싱크대 사이사이도 쏙 들어가요. 가벼우니까 이런 데 사이사이 하기도 좋고 좁으니까 이런 좁은 데, 틈새 공간, 높은 데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요. 정전기이기 때문에 그냥 한 번만 왔다 가더라도 머리카락이라든지 이물질이 정전기처럼 지지직 다 붙어. 그러니까. 근데 이거 오늘 최다로 드릴 이걸 240장 드릴게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드릴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좋은 게 뭐예요? 오늘 청소기 말씀드렸죠. 한 대가 아니라 두 대입니다. 자,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진짜 이거 드릴게요. 네. 이게 뭐냐면 물통에 장착이 되어 있는 물걸레 청소입니다. 아래쪽에 여러분들 이 걸레를 다 장착하신 다음에 일반 걸레도 가능해요. 이것도 한번 보시고요. 맞아요. 자, 바닥에 여러분들 기존에 물걸레 어떻게 했어요? 아, 우리 이렇게 짜가지고 막 이렇게 앉아가지고 손에 물을 묻혀야 했잖아요. 자, 물 두 번만. 물만 그냥 칙 뿌려주시고. 보이세요? 보이세요? 물? 물 보이세요? 칙 뿌려주시고 그냥 가세요. 가세요. 그냥 물이 가세요. 물이 아예 앞에서 딱 나와요. 끝났죠? 끝났어요. 아이들이 신발 신고 현관 들어왔어요. 물 한 번만 칙 뿌리고 그냥 가세요. 오늘같이 비 오고 눈 온다는데 거기에 진짜 막 이렇게 흙탕물 천지야. 여러분들 그냥 물만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이거는 얘기 안 했던 건데 옆으로 한번 와보세요. 그냥 얘기 안 해도 그냥 스튜디오 바닥 주제가 딱 붙어요.